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불화수소, 삼성, 일본산 대체 시작, 일부 반도체 공정 투입, 불화수소 탈일본 시동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불화수소, 삼성, 일본산 대체 시작, 일부 반도체 공정 투입, 탈일본 시작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의 3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산 불화수소의 대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한달반 만에 대체제를 일부 공정에 투입한 것입니다.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불화수소를 테스트를 했는데 일본 대신 대만이나 중국산의 원료로 만든 불화수소를 지난달 중순부터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 업계 관계자가 말하는데 테스트가 끝난 제품부터 양산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조달과 공급 이게 참 중요한데 어디서 조달하고 어디서 공급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두 업체는 각각 일본 스텔라와 모리타의 불화수소를 수입 정지한 후 시가격과 같은 반도체 공정의 소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업체에서 이 불화수소를 받아서 다시 재가공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업체였는데 이 납품하던 업체가 지금 삼성하고 도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업체가 공급한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스텔라 모리타 제품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대체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대체의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 후에 약한달반 만에 대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체를 하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품질 평가 등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통 한 3, 4개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2년까지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제 다시 대비해서 보면 아주 빠르게 두 달 안에 이렇게 대체제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대비를 하고 있었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이것이 결정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수출은 다시 정상 재개를 됐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수출 규제의 목적을 한번 보겠는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과 같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한국 정부나 그 업계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이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체가 되어 가고 있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빠르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징조는 옛날부터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8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대체 불화수소 투입 임박을 보면, 이미 상당량의 대체 소재가 SK 하이닉스에 납품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램탁 테크놀로지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수백 톤을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했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화수소 대체 투입 현황을 한번 보면 일부분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부분만 투입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첫 번째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마다 공정이 다릅니다. 특히 램을 만드는 공정과 그리고 그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공정과 그리고
또 비메모리 만드는 공정과 이런 과정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고순도 불화수소, 조금 더덜 고순도 불화수소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입하는 방법도 다르고, 투입하는 시기도 다르고, 투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투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대체 불화수소의 투입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소재 업체가 합심해서 이를 것을 극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국내 불화수소 대량 생산이 있는데요. 이달 말 국내 불화수소의 대량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본산 소재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증설하고 있는 솔브레인 공장이 완공이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필요한 물건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계속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불화수소가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도 쓰거든요. 디스플레이 업계도 지금 불화수소가 지금 대체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불화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에서는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 드렸는데 드디어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췄고 규모나 품질 면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업체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텔라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에 왔었지만 중국에서 원료, 무수불산을 가져와서 직접 불화수소를 만드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기술력도 같이 쌓았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솔브레인이고, 또 다른 회사들도 있죠. 후성도 있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지금 리스트에 몇개 올라와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서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이런 연관이 있다면 더욱더 빨리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어떤 물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정 기간과 이런 것들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더욱더 중소기업에 좋은 물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성이 지금 기미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는 일본이 준 한국의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